직업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불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살생에 대한 그런 법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고기 장사를 해요. 생선 해 장사를 하는데 살아있는 것을 이렇게 얘를 잡아서 회를 떠서 판매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마음의 그 꺼리낌? 그게 너무 많아져서 직업을 이걸 20년 넘게 했던 직업을 이걸 바꿔야 되나? 아니면 이것도 나에 대한 그 분별심 때문에 오는 건지 이런 것들 이제 어느 쪽인 것 같아요? 그대로 놔두고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될 것 같다는 그런 그런 쪽이에요? 네. 그럼 자기가 알고 있네. 아니 그것을 피해 갈 수도 있죠. 그 선택은 본인한테 달려 있어요. 그것을 피할 수도 있지, 그죠? 그죠? 피함으로 그 직업을 안 함으로써 그걸 이제 피해 가는 거지. 피해 가지 않는 방법은 놔두고도 분별하지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신은? 그거는 자기 선택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기의 선택인데. 피해 가느냐. 우선은 나는 피해 가야겠다 하면 피해 가는 거고. 내가 천벌을 받더라도 어떤 인과응보를 받더라도 내가 피하지 않겠다. 그러나 여기서 오히려 더 내 분별심 오히려 그러겠다 하고 자기 마음에 서면 그 길을 가는 거고. 그러나 천벌을 받을 각오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해야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스님 분별심만 벗어나면 천벌을 안 받지 않을까요? 인과응보도 없지 않을까요? 인과응보도 공이잖아요. 요거는 잔머리 쓰는 거지. 알겠습니다. 어떤 결과를 받더라도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다 받겠다. 그런데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피하는 게 아니라 살다가 보면 다른 식으로 이런 일이 또 닥칠 건데 내가 궁극적으로 해결을 되지 않고 피해서는 끝이 안 난다. 알겠습니다. 나는 내가 죽더라도 어떤 인과응보를 받더라도 여기서 내 분별심에 오히려 끝장을 보겠다. 그런 마음이냐. 본인한테 달려있으니 지금부터 2024년 제2분기 가행정진 둘째 날 6월 29일 오후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오신 법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일랑입니다. 네. 그 어제 저녁에 하신 법문 하고 이제 연관되는 내용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약간 좋아하는 그런 마음들 애착 그런 거에 약간 끌려가는 게 있어서 그거를 관찰을 했었어요. 스님이 이전에도 이렇게 얼마나 무상한지 살펴보라고 하셨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이거를 어쨌든 쉽게 놓아주지가 않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켜봤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렇게 없지는 않고 있는데 아 이게 되게 좋다 근데 아 놓으려고 생각하면 되게 막 슬퍼지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월요일쯤에 이제 제가 지금 되게 이전에 극단적인 이제 불안 그것 때문에 약을 먹고 있는데 제가 모르고 빠뜨리고 그 전날 약을 빠뜨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어쨌든 굉장히 몸에서 막 약간
이상한 막 증상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전에 엄청 불안했을 때처럼 막 메스껍고 울렁거리고 막 그런 어떤 신체 증상 플러스 엄청난 불안감들이 막 느껴지니까 그때 이제 외부적인 어떤 상황도 있었고 너무너무 불안해지니까 이전에 그 놓지 못하겠다던 그런 것들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졌는데 그게 아마 약 부작용이었던 거, 그러니까 약을 안 먹어서 그 금단 증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밤 늦게 되니까 이제 그게 가라앉고 그냥 보통 때처럼 이렇게 돌아오니까 다시금 스물스물 아 그거 아까는 분명히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아 이거 또 못 놓겠다 이거 너무 좋다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관찰이 됐어요 그 대상 자체에 대한 어떤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제가 그 대상에 대한 어떤 관념에 대한 어떤 느낌들로 이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것까지는 관찰이 됐는데 어쨌든 관념이든 뭐든 그 느낌 자체가 좋은 느낌에 대해서 정말 이거 왜 놓아야 되지? 막 그런 그냥 느낌이 안 되나? 아무튼 그러다가 이거 자체하고 뭐 싸우는 거는 별로 효과도 없다라는 그냥 그런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그냥 아 내가 그렇구나 정말 그 머리에 불 붙었을 때처럼 그렇게 엄청난 불안 때문에 힘들어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또 돌아오니까 이렇게 되고 근데 그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랑 그 제가 불안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막 그 힘들어하는 거랑 결국 그냥 동일한 원리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스님이 무상하다고 하는 게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라는 걸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관찰을 잘하면 느낌이 너무나 있어요. 있고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럼 자기 원하는 대로 될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구나. 정말 안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근데 또 그거를 그냥 그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공부라고 이제 하신 말씀도 떠오르면서 근데 그 힘든 그 신체적인 증상들을 겪을 때 그 메스꺼움과 울렁거림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메스꺼운데 무슨 극복을 뭘 극복한다는가?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극복이 돼야 되는? 아 이게 싫지 않고 그냥 그게 있구나 있게 두는 거? 이게. 그럼 법우님들은 메스꺼울 때 안 싫어? 왜 그게 안 싫어야 돼요? 근데 그게 나도 메스꺼우면 싫어. 근데 불안이 심할 때 그게 몇 날 며칠 계속되거든요.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메스꺼움이 계속되는데 그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이게 더 지속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공부가 되면 이것도 그냥 있게 둬지나? 막 그런 생각 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너무 싫어서 자기의 문제점은 뭐야? 뭐인 것 같아요? 지금 맥락에 따르면 싫은 거를 싫어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막 아니 자기는 거? 지금 열심히 되돌아보고 근데 스님이 예전에 트라우마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것 없다라고 없는데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열심히 되돌아보면 모든 게 딱 그 속에 갇히게 되지 뭔가에 갇히게 되지 열심히 뒤돌아보면
근데 요만큼만 증상 비슷한 게 올라오면 그 예전에 막 그 너무 힘들었던 올라오든 내려가든 확 휩싸여져 버리는데 그러면 휩싸여져 버리든 네. 그 순간에 안 되돌아보면 아무 문제가 없고 되돌아보면 모든 것에 다 갇히게 돼요. 지금은 없으니까 지금은 없으니까 네, 안 되돌아보면 되긴 하는데 그럼 매스꺼워서 싫었어. 근데 열심히 되돌아보고 매스꺼워서 싫었다. 그때서부터 이제 그 괴로움이 시작이 돼야 돼. 그럼 덜 매스꺼워지나? 근데 또 제가 겪을 것 같으니까 자꾸 막 뭔가 내가 내 말을 안 들어. 아, 네. 자기 식으로 그냥 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에 관심이 없어. 지금 없고. 지금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나 지금? 그거는 아니고 들을 생각조차 없네. 혼자 얘기하려면 저쪽을 보고 혼자 원맨쇼를 하다가 들어가. 듣겠습니다. 관심이 없다고? 관심이 듣겠습니다 하면 뭐해? 관심이 온통 거기 여기 있어야지. 관심은 자기 생각에만 관심이 있네. 매스꺼워서 싫었어. 그게 왜 문제가 돼? 되돌아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렇게 꼭 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되나? 한번 할 때에 온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어야 되지 않아요? 스님은 뭐라고 하든 말든 난 열심히 떠들 거야. 내 생각만 얘기할 거야. 이래야 되나? 저게 무슨 말이지? 관심이 안 가요? 전혀 안 믿어져? 지금 그게 생각이라고 말씀하신다고 지금은 그러니까 그것도 나는 내가 아프리카 말을 하고 있나? 제가 뭐라고 했죠? 듣기나 했나 보자. 관심이 없고 자기 얘기 있어요. 그 이전에? 제 되돌아보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되돌아보는 게 문제. 되돌아보면 보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되돌아보면 모든 게 문제가 된다. 되돌아보면 모든 게 문제가 돼. 그래, 되돌아보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네. 그치? 네. 네. 근데 법우님의 문제는 뭐지? 되돌아보는 것? 그거밖에 없네. 되돌아보면 모든 건 다 문제가 돼요. 네. 감사합니다. 뭐가 해결됐어요? 네. 응? 네.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되돌아보면 모든 건 문제가 되고 되돌아보지 않으면 어차피 현상이 일어났어. 네. 근데 그때부터 또 굳이 되돌아보고 막 괴로워하고 싶어요? 어차피 일어났지. 네. 그거 끝났지. 네. 근데 그때부터 왜 열심히 되돌아보고 괴로워해야 돼? 그게 그렇게 좋아요? 아니요.
자기 현상은 끝났는데. 네. 내가 돈을 잃어버렸어. 그럼 그때부터 막 괴로워하면 돈이 10원이라도 들어와요? 아니요. 어차피 일어난 일인데.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되돌아보면 전부 큰 문제가 돼요. 그건 자기가 큰 문제로 만드는 거지. 어땠다고? 어땠다고 그랬어요? 뭐가 어땠다고요? 어떠했다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나와서 한 얘기가 뭐였죠? 메스꺼웠다고? 네, 메스꺼웠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네, 싫었다고. 네, 싫었는데. 메스꺼워서 싫었는데 뭐. 그게 뭐 어쨌다고? 안 싫어야 되나? 막 그래가지고. 꼭 안 싫어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야? 메스꺼운 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공부를 하나? 여기 메스꺼운 거 좋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데? 다 싫다는데? 나도 메스꺼운 거 싫어. 그럼 부처님은 메스꺼운 게 좋은 분일까? 왜 메스꺼움이 좋아야 돼? 근데 열심히 뒤돌아보고 있으니 괴로운 거지. 인연 따라서 온갖 현상들이 다 나타날 수 있는데, 온갖 마음이 다 생길 수 있는데. 그거 갖고 이제 시비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괴로움이지. 그냥 매스꺼워 할 수밖에 없는 건가? 그럼 매스꺼운데 매스꺼워 할 수밖에 없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싫은 것도 싫어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왜 메스꺼워도 마음이 편안할 수 있을까? 그거 갖고 시비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 응? 그렇겠죠. 근데 그거 갖고 시비하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시비심이라는 것은 메스꺼운 거 싫은 마음에 대해서 시비하는 그게 시비지. 메스꺼움을 좋아하는 게 공부가 되면 메스꺼움이 좋아질까? 싫은 마음, 메스껍지. 그 다음에 그게 싫어. 거기에 대해서 시비심이 없어. 그럼 뭐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까? 그냥 싫은 그 뿐인 거지. 그 싫은 게 좋지도 싫지도 않아. 싫은 것 갖고 시비하지 않아. 뭐가 문제가 돼?
그럼 제가 싫어서 힘들었던 게 아니라 싫은 거에 대해서 시비해서 힘들었던 걸까요? 그래서 시비심 그러잖아, 시비심. 어부님한테는 매스꺼움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괴로운, 고통스러운 경계들이 있겠죠. 그런 게 다 없어져야 되나? 아니면 집에 불이 나도 좋아야 되나? 집에 불이 나도 싫지 않아야 되나? 나도 불 나면 싫겠어. 그치만 어쩌겠어. 이미 난 거. 그냥 대처하는 거지. 어쩔 수 없잖아. 물론 내가 그게 싫다고 방금 말한 것은 네. 싫다 하는 것은 감정에 빠지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감정에 빠지지 않으면 그건 뭐 좋다 싫다로 분간이 되는 게 아니죠. 뭐 일어난 일에는 어쩔 수 없이 대처할 수밖에 없잖아. 네. 다음부터는 불이 안 나게 조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 네. 법무님도 같은 상황 아니에요? 매스꺼움이라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 매스꺼움이 참 싫어. 그리고 그게 끝났어. 또는 지금 매스꺼움이 있다고 해도 그게 싫은 게 당연해. 그 마음에 문제가 안 돼. 그러면 그게 싫으면서도 마음이 괴롭지는 않아.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뭐 싫다 좋다에 매어지지 않고 싫으나 싫다에 매이지 않게 되겠지. 말하자면 그게 시비하지 않는 거지. 싫으나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뭐 네. 그렇게 따져서 알아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네. 자꾸 되돌아보고 자기가 시비하고 있잖아. 자기가 괴로운 마음을 만들어내고 있잖아. 나올 수밖에, 괴로울 수밖에 없게끔 자기가 자꾸 만들고 있는 게 되잖아, 지금. 일단 되돌아보는 거는, 되돌아봐서 그런 거는 일단 알겠는데, 싫은 거는, 그냥 싫을 수밖에 없다. 분별을 하지 않는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서 제가 뭔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제가 분별을 해서 막 싫어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던 그렇잖아 지금 그러고 있지. 그거 갖고 시비하고 있잖아. 매스꺼운 거 싫어한다고 그거 거기다 시비 걸고 있잖아. 매스꺼운 것도 싫지 않아야 되는데 싫어하고 있다고. 그냥 매스꺼운 게 싫다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뿐이잖아. 그럼 자기가 시비를 걸고 있잖아. 그럼 자기가 괴롭지. 여기 상처가 났어. 그럼 상처는 어떻게 낫게 해야지. 네. 상처가 났다고 싫어하면 이게 나아요? 아니요. 그럼 이거 자꾸 더 건드리는 게 되지. 자꾸 건드리니까 아픈 거지. 그냥 인연에 따라서 모든 현상은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이제 자기가 거기다가 시비 걸잖아. 왜 매스꺼운 것을 싫어하냐고. 안 싫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스님이 아, 또 막 그렇게 치면 그럼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거는 자연현상이 아닌가요?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지 말아야 된다 하니 괴롭잖아. 괴로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괴로운 것도 자연적으로 자연 현상이지. 자연적으로 일어난 마음이지. 그럼 자기는 그 괴로운 걸 또 싫어하고 있잖아. 뭘 어떻게 해야 돼? 그 머리만 써서 머리로 앉아서 머리로 구멍을 찾으니까 구멍은 계속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직접 뛰어들어서 구멍을 찾는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라 그랬죠. 제가. 네, 네. 법문을 세심하게 잘 들어보라 그랬죠. 그 제가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법문이 안 들리거든. 자기 생각에만 지금은 많이 빠져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하고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지. 자기식으로 얼른 받아들여가지고 그럼 그거는 왜곡이 되어서 들어왔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건 법이 아니야.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인지 잘 안 들어보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벌써 마음속에는 뭐야 전부 자기식의 사고방식, 그 속에서 자기식의 사고방식 변하지도 않지. 자기가 옳고 자기식으로 헤아리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익이고 싶고 그리고 머리만 돌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단지 자기 괴로운 거 그게 싫을 뿐이야. 그냥 그거만 없어지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될까? 그냥 근원적인 해결이? 지금 방금 드린 말씀 내가 뭐라고 했죠? 제 식대로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방금. 그러니까 제가 계속 제 생각 안에서만 빠져 있다고. 네 그럼 그 말을 하지 않았는데 방금. 방금. 그냥 제 문제만 그러니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법문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 불편한 거 이거 싫어. 그러니까 요것만 해결되면 돼. 법무님 그것만 해결되면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겠어요? 그거 해결돼서 마음이 편해졌다. 그럼 정말 절실히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실 것 같아요? 아니요. 그쵸? 네. 그런 마음 자세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근원적인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아무리 앉아 있어도 내 말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안 들어오면 그냥 나 이거 싫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지? 그 머리만 돌아가. 그럼 뭐 안 돼. 안 되는데 뭐. 공부가 안 된다는 것은 시들어가는 나무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자기는 그 이파리 하나 시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아 몰라 딴 거 뿌리고 먹고 필요 없어. 이 이파리 시들어가고 있는 거 이것만 생생해지면 돼. 어떻게 하면 생생해지지? 이것만 생생해지면 돼. 난 다른 거는 필요 없어. 근데 그게 생생해지려면 뿌리가 살아나는 수밖에 없어. 다른 길은 없어요. 근데 자기는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들려. 그냥 이 이파리 어떻게 하면 생생하게 할 수 있지? 그냥 머리, 그러니까 딱 그만큼만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거기가 딱 생생해지는 나무 봤어요? 불가능해요. 잘 들어보세요. 아시겠어요? 그런 식으로는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일시적으로 그런 증세에서 벗어나는 뭔가 어떤 방편을 만나서 해결이 됐다고 해도 자기 마음은 안 바뀌었어. 그러면 또 뭔가 그런 일이 또 일어나. 그런 뿌리가 살아있으니 그런 증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일어나. 그러니까 그 뿌리가 나아버려야 그런 이파리 가지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런 상태이면 공부를 아무리 해도 안 된... 아니, 그런... 자기는... 에? 네. 예를 들어서 뭐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다른 사람들 다 어떻게 돼도 나만 살면 돼 이런 그런 식의 아 요것만 없어지면 돼 이 증세만 없어지면 돼 이거거든. 이거 괴로운 거, 이거 괴로워. 이것만 따오면 돼. 이 공부는 그거 낫게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 근원에서 살아남으로써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괴로움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낫는 것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꿈 속에서 지금 어떤 부분적으로 괴로운, 싫어하는 꿈이 있어. 그 꿈만 깨어나면 돼. 가능해요? 깨면 모든 꿈에서 깨는 거고 못 깨면 모든 꿈에 빠져 있는 거지. 어떻게 그것만 그 꿈만 깨어나는 게 가능해요? 그 내용에서만 깨어나는 게 가능해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공부할 때 그것만 낫면 된다라고 원하는 게 그거라면서. 그거긴 그건데 그거 해결되면은 뭐 별로 공부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서. 그게 너무너무 큰 그 고통이니까. 자, 그럼 지금 그런 증세 다 나왔어. 편안해. 그 증세 다 나왔어. 근데 그 증세가 낫는다고 해서 제가 뭐 아무 고통이 없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고통이 별로 없어. 그건 낫고 나니까 이제 살만해. 그렇다면. 근데 이미 그것 때문에 제가 이 공부라는 것에 대해서 알았는데 그거 나왔다고 공부 안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아니, 되진 않을 것 본인이 같아. 그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거 나와도 그러니까 그게 가장 결정 되게 큰 동기였던 내가 법부님한테 물어봤잖아. 그랬더니 법부님이 그거 나오면 뭐 그렇게 그게 관심이 가진 않겠다. 법부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절실하게 막 그러진 않을 수는 있겠다는 그냥 솔직하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미 공부를 알았는데 그거 다 공부를 딱 뿌리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재밌게 즐겁게 공부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거는 지금 생각해서 재밌게 왜 그 고통만 없으면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지. 여러분들 재밌게 공부하고 있어요? 법우님은 지금 그 고통만 없어지면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지. 사람들이 재밌으면 공부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불편하니까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혼자 잘못 알고 있다고. 그 괴로움만 없어지면 재미있게 공부할 것 같지. 그러니까 실제로 어떨지는 사실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네. 그 미래를 갖고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마음요. 요지는 네. 그냥 이것만 나오면 돼. 어떻게 하면 이건 낫게 할 수 있지? 그거를 오 머리만 쓰고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오면 다른 것도 나.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 그럼 그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라고 하는지에 거기에 관심이 꽂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시고 휘리릭 들어가지고 아 이렇게 하라고? 그럼 여기 이렇다 그랬잖아. 어쩌고 저쩌고 그냥 여기서 그 생각으로만 계속 돌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잘 들어보라고 했을 건데 저번에도. 네. 왜 잘 들어보라고 했을까? 제 안에 빠져 있는 것이 보이시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어때요? 잘 들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듣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잘 그건 너무 잘 들어보세요. 원래 뭐든 나오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못 나올 때는 거기가 지옥 같거든. 잘 들어보세요. 네. 잘 좀 들어봐. 자기식으로 하지 말고 잘 들어봐. 자기식으로 하면은 지금까지 해보니까 자기식으로 해도 안 되잖아. 그런데도 계속 자기식으로 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들었구나. 잘못 알아들었구나. 아시겠어요? 아, 내가 잘못 알아듣고 잘못하고 있었구나.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다. 처음 온 마음으로 잘 들어보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됐어요? 네. 그게 바뀌어야 한마디라도 들어와요. 눈꽃만한 구멍이라도 뚫려서 한마디라도 말로라도 들어와. 지금은 말로도 안 들어가고 있어. 이해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이 좁은 구멍에 빠져가지고 오로지 거기서만 그러고 있는 것 같다고. 잘 들어볼 생각도 없어. 얼마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부님한테. 잘 들어보시라고. 잘 들어보지 않는데 뭐 나보고 어쩌라고. 가르쳐드려도 안 하는데 어쩌라고. 잘 들어보세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게 중하게 받아들였어요? 응? 그랬어요? 대답을 안 하니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네. 잘 들으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한다고 생각한 거 말고 그게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 잘 들어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하게 들렸어요? 아, 잘 들어봐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들렸어요?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아니라고 하니까 좀 많이 암담해져서 말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 잘 들어보려고 나름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아니라고 하니까 너무 막막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이런 마음인가 하고. 잘 들어보려고 내가 내 식으로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건 전혀 다른 거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마음인가 하고 잘 들어보려고 열심히 자기식으로 다 열심히 잘 들어서 다 받아들여서 자기식으로 다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 그거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두 개가 다르다는 거는 알겠습니다. 전자를 말한 거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뭐지? 어쩌라는 거지? 뭐야? 뭐지? 그런 마음이에요? 자기식으로 열심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그건 잘 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 내가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지? 저게 뭔 말이야? 저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 다음은 답이 없어. 그냥 궁금할 뿐이. 난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듣는 거야. 뭔 얘기지? 그래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땠어요? 그냥 잘 듣고 자기식으로 다 헤아려 버리지 않았어요? 뭐 막 내가 헤아린다 그런 의식은 없이 그냥 잘 들어야지 막 그렇게 잘 듣고 자기식으로 잘 듣는다는 게 자기식으로 열심히 헤아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네. 저게 무슨 말일까? 물음표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셨냐고. 그거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식으로 헤아리는 거야. 그거 아니면. 네. 어떻게 하라는 걸까? 저게 뭐지? 저게 무슨 얘기지? 거기서 끝이지. 그냥 그런 마음에서 듣고 그냥 그게 있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무슨 얘기지? 그 마음에서 듣는 거지. 그럼 해결이 확실한 해결이 날 때까지는 계속 그런 상태에서 듣게 되는 거지. 그게 얼마가 걸리든 간에 그런 상태에서 듣게 되는 거지. 뭐 다 뭐 자기식으로 다 알아들으면 그럼 전부 왜곡을 시켜서 다 받아들여서 아니요 물을 것도 없습니다. 네 다 알아들었습니다. 아니면 뭐 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도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저게 뭔 얘기지? 왜 저렇게 얘기할까? 이렇게 내가 이 소리를 얼마나 반복했냐고. 왜 그래야 돼요? 못 알아들으니까라고 했어.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몰라서 알아듣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다고 하겠어요? 못 알아듣는 게 보이니까. 알아들었다 하면 전부 자기식으로 알아들은 거야. 그건 틀린 거야. 그렇게 하면은 안 돼. 눈곱만한 차이로 천지 차이가 벌어지는데 그러면 조금도 차이가 없이 그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눈곱만한 차이가 있어도 완전히 엉뚱한 길을 간다고 하는데 나는 알아듣고 있는데 못 알아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런 말 하는 건가 보다. 아니에요. 모두 다 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모두 다 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요? 다 쓰여 있어요, 그래. 못 알아듣고 있다고. 내 식으로 알아듣고 있는 거는 못 알아듣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바뀌어졌다 이거예요. 자기 식으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분별심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 법문이 이해가 안 되어야 돼요. 안 되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이해를 해버려. 그거는 공부 안 하겠다는 거지. 저게 무슨 말일까? 이렇지 않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깨닫든가 아니면 저게 무슨 말일까? 왜 저렇게 얘기할까? 이렇지도 않아. 그럼 전부 다 자기 멋대로 나는 내 길을 가리라. 나는 그냥 내 멋대로 내 길을 가리라. 이러는 거라니까요. 이게 별것 아닌 말처럼 들리세요? 저게 무슨 말일까? 왜 저렇게 말하지? 저게 뭐지? 저게 뭔 말이지? 왜 저렇게 얘기하지?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세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라도 되어져야 되는 것 하나요. 저절로 그런 마음이 되어지는 거지. 근데 자기가 못 알아듣, 깨우치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의문도 없다. 궁금하지도 않다. 저 무슨 말이지? 궁금하지도 않다. 그거는 뭐야? 내 제멋대로 썩은 동아줄을 가지고 그걸 동아줄인 줄 알고 그거 잡고 열심히 가겠다 이거지. 네. 그거요.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뭔가 공부를 해가는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게 무슨 말이지? 그걸 중요해요. 그것이. 막 자기식으로 막 받아들여갖고 열심히 가면 그냥 엉뚱한 대로 열심히 가는 거야. 열심히 가 있는 거 부드러우기 더 힘들어. 열심히 어디로 가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게 막 열심히 자기식으로 막 공부하면 저게 무슨 말이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게 무슨 말이지?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지? 저게 무슨 말일까? 뭘까? 이런 마음이 머리로 잠깐 무슨 말이지? 이런 말일까? 저런 말일까? 머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마음이 왜 내 아들이 내 잃어버린 자식이 어디에 있을까? 마음으로 그렇잖아. 머리로 아, 내 잃어버린 자식이 어디 있을까?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이러지 않잖아. 엄마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대충 다 알아듣고 있는데 스님이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지? 분명히 저기에 뭐가 있다. 마음으로 분명히 저기에 뭐가 있다. 저렇게도 저걸 강조하는 걸 보면 저게 내가 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이다. 내 식으로 알아들어서는 눈꽃만한 차이도 벌어져서는 엉뚱한 길을 간다는데 눈꽃만큼도 내식으로 알아들어서는 안 되는데 그럼 내가 알아들었다 하면 100% 내식으로 알아듣는 건데 그러면 알아듣는 게 없는 게 훨씬 나은 거지. 그리고 궁금하지. 그럼 못 알아들으니 궁금할 수밖에 없지. 당연히 마음. 네. 감사합니다. 하루입니다. 네? 하루. 하루 법은 네. 발음을 분명하게 해주세요. 네. 그래야 이게 녹음에 발음이 분명하게 들어가야 돼요. 누구인지. 네. 예, 그래야 이런 거 이게 편집하고 할 때에 혹시 법은님
것이 이렇게 될 때에 듣고 편집하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안 들리면 못 알아듣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돼요. 네. 저는 집에서 출발할 때는 궁금한 게 그 법문을 듣다가 물 속에서 고기가 헤엄치는 거나 스님이 저번에 말씀해 내가 물을 한 잔 마시는 거나 또 법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그 하나인데 내가 물고기가 물 속에서 헤엄을 치면서 물이 어디 있지? 물이 어디 있지? 그리고 찾는 나는 그것이 너무너무 궁금하다 그래야 되나요? 물 속에서 물을 찾는 게 어떤 거지? 그래서 제가 수영장을 한번 가서 물 속에서 들어가면서 내가 수영을 하고 있으면서 물을 찾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전 시간에 말씀하시듯이 제게 믿음이 없어서 그 법문을 못 알아들은 건가?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 번만 만져보면 내 나병이 분명히 나을 거라는 그 믿음. 그래서 저도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 법의 옷자락을 조금 만져보면 그 말씀하시는 그것을 알지 않을까, 깨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스님 법문을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머리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데, 자꾸 법문을 들 때마다 그 눈물이 그렇게 나는 이유를 모르고 쓸데없는 눈물 같기도 하고, 나한테 무슨 신호를 줬어 그러는가 하고, 아직 너무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제한테 있는 이런 상황들이 내가 지금 맞게 법 공부를 하고 있는 건가? 내가 법문을 맞게 듣고 있는 건가? 그런 궁금함들이 많아서 이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더 잘 알 건데요? 알 것 같으면서 이것이 혹시 그 100% 이렇게 이런 깨달음이 아니고 긴가? 이게 맞는 건가? 그럼 벌써 아닌 거지. 그렇지 않아요? 네. 아니, 그래서 아닌 자기 거... 아들을 정말 만났다면 이 아들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 들까? 안 들죠. 안 들겠죠. 네. 이 아들이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뭐가 의심적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네. 그죠? 네. 그럼 벌써 아닌 거지. 법우님이 닭 분별을 벗어나는 경험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생각 들던가? 아니, 아예 생각이란 게 없었습니다. 그죠? 네. 이거 맞는 건가? 들면 벌써 아니라는 짓거잖아. 네.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이제 직업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불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살생에 대한 그런 법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고기 장사를 해요. 생선, 해 장사를 하는데 살아있는 것을 이렇게 얘를 잡아서 회를 떠서 판매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마음의 그 꺼리낌 그게 너무 많아져서 직업을 이걸 20년 넘게 했던 직업을
이걸 바꿔야 되나? 아니면 이것도 나에 대한 그 분별심 때문에 오는 건지 이런 것들. 근데 어느 쪽인 것 같아요? 그대로 놔두고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될 것 같다는 그런. 그런 쪽이에요? 네. 그럼 자기가 알고 있네. 아니. 그것을 피해 갈 수도 있죠. 그 네. 선택은 본인한테 달려 있어요. 그것을 피할 수도 있지. 그죠? 그죠? 피함으로, 그 직업을 안 함으로써, 그걸 이제 피해 가는 거지. 피해 가지 않는 방법은 놔두고도 분별하지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신은? 그거는 자기 선택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기의 선택인데. 피해 가느냐. 우선은 나는 피해 가야겠다 하면 피해 가는 거고. 내가 천벌을 받더라도 어떤 인과응보를 받더라도 내가 피하지 않겠다. 그러나 여기서 오히려 더 내 분별심.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러겠다 하고 자기 마음에 서면 그 길을 가는 거고. 그러나 천벌을 받을 각오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해야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스님 분별심만 벗어나면 천벌을 안 받지 않을까요? 인과응보도 없지 않을까요? 인과응보도 공이잖아요. 요거는 잔머리 쓰는 거지. 알겠습니다. 어떤 결과를 받더라도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다 받겠다. 그런데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피하는 게 아니라 살다가 보면 다른 식으로 이런 일이 또 닥칠 건데 내가 궁극적으로 해결을 되지 않고 피해서는 끝이 안 난다. 알겠습니다. 나는 내가 죽더라도 어떤 인과응보를 받더라도 여기서 내 분별심에 오히려 끝장을 보겠다. 그런 마음이냐. 본인한테 달려있으니 내가 어떻게 알아야 할 수 없어.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소신껏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천벌을 피하려고 하지도 말아야 돼. 공부하면은 안 받지 않을까요? 이런 거. 공부하면 안 받는 게 아니고 공부하면 매이지 않는 거지. 앙굴리마라도 사람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인과응보를 받아. 마음이 메이지, 깨달으면 마음이 메이지 않는 거지. 현실에서는 결과가 와.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여름에 더운데도 옷을 잔뜩 껴입고 있어도 공부하면 안 더워야 돼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옷을 잔뜩 껴입고 있으면 그에 대한 결과는 와. 덥다는 결과는 생겨. 그래서 현실에서 이 분별 세상에서 결과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구속되지 않는다. 마음이 매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안 좋은 결과를 안 받고 싶으면 우선 피해 가야 되겠죠. 언젠가 또 닥칠 거지만 나는 그냥 안 받고 싶어. 나중에 해결하지 뭐까지 궁지에 몰리면 그때 가서 해결하지 뭐. 아유 모르겠어. 지금은 피하고 싶어 하면 피하는 거고 그건 본인한테 달려있죠. 자기한테 안 좋은 응보가 올까 봐 겁나는 거잖아 결국은. 그죠? 그거잖아요. 살생의 과보가 올까 봐 그게 두려운 거잖아. 나 때문에 하면 그런 데 공부하는 데 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정말 자기 마음이 그 모든 거를 그 내가 아까 재미있게 천벌이라고 했지만 그 어떤 응보도 다 받겠다. 그러면 어떠랴. 그러나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나쁜
응보를 받는 나쁜 응보를 피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건 아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피하지 않고 거기서 내 분별심이 정복됨으로써 해탈이 되는 거다. 내가 원하는 거는 정말 그거라면 뭐 그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본인들에 달려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결과가 오지 않길 바라면 안 돼. 결과는 받을 각오를 다 해야 돼. 정성입니다. 아까 점심 공양을 하러 내려가는데 갑자기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스님의 말씀이 너무 궁금해졌어요. 근데 그거를 알겠는데 그게 알겠는데 하면은 그게 제 식으로 아는 거가 될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근데 또 그게 무슨 말씀인지 너무너무 많이 궁금해져가지고 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알아들으시겠어요? 병원에 가서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그 의사가 어떻게 치료를 해요? 가급적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자기 증세를 얘기하는 게 그 치료하는데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점심 때 밥을 먹는데 그냥 제가 그냥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비빔밥이 나왔는데 밥을 공기를 틀어서 밥을 비벼서 그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근데 뭐. 근데 그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가 그냥 계속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뭐가 맞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거다라는 게 그냥. 아, 그렇게 하는 게 되어지는 거구나.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네. 잘. 그거 알면 뭐 하게. 그거 어디 갖다 쓰게. 뭔들 되어지는 거 아닌 게 있으랴. 뭔들 그냥 인연 화합에 따른 현상이 아닌 게 있으랴. 네. 제가 너무 습관적으로 머리가 바로 자동으로 돌아가 버려가지고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 막 머리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 갖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건 일어나는 현상에 시비 거는 거예요. 모든 일어나는 현상은 그냥 그 현상이 일어날 만하니까 일어나는 거야. 그것이 뭐 마음이든 뭐 일이든 간에 일체가 물론 마음이지만 스님 앞에만 나오면 눈물이 나오지 자기도 모르게 나와서 이렇게 막 말하고 있잖아요. 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면서 눈물을 닦잖아요. 네. 뭐 어느 것 하나는 안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네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하잖아요. 네네. 뭐 어느 것 하나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배가 고프고 자기도 모르게 배가 고프면 자기도 모르게 음식을 집어먹고 싶지 않아요? 네. 그게 비록 남의 음식이라 하더라도 마음에서는 네. 딱 먹고 싶지 않아요? 네. 원래는 남의 음식이든 내 음식이든 그런 거 없이 지가 살려면 그냥 그게 먹고 싶어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냥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그렇겠어요? 모든 게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스님 법문 말씀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고 한다는 말씀 법문이 있거든요.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모든 게. 한번 보세요. 네. 다.
제가 갈 길 가고 화장실 갈 때 되면 갈 줄 알고 네. 또 줄 서서 기다릴 줄도 알고 그러다가 급한 사람 있으면 먼저 넣어주기도 하고 네. 자기도 모르게 잠을 너무 안 자면 자꾸 졸리죠. 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자야 되는데 안 자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졸리는 거지. 근데 그런 것만 그렇겠어요? 모든 게 다 그렇지. 자기도 모르게 하루 종일 모든 생각이 나오지. 자기가 자기 생각 만들어서 나와요? 생각 그냥 일어나고 응?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일어나고 무엇 하나는 자기가 생각해서 해요. 아, 나 저기 가야지. 이거는 내가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 가야지라는 생각 그거 내가 만들었어? 아니요, 자동으로요. 그냥 그런 생각이 났어. 네. 뭐 그렇지 뭐 그런 거는 뭐 무엇 하나는 무엇 하나는 원래 아무 하자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고 아무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없고 그래요 다 지가 알아서 살아요 그렇게 그런 인연 작용이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독수리한테 채여서 일찍 죽는 닭도 있고 애완동물이 되어서 평생 귀염을 받는 닭도 있고 그건 불평등한 게 아니에요. 자연이 원래 그래요. 그쵸? 네. 그래 그게 자연이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누구는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안 깨지고 이런 현상들도 세상에 많죠. 네. 그게 자연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그냥 자연의 현상이야. 그건 아무것도 억울한 게 없어. 아무것도 그게 불평등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불평등하게 여기고 있는 거지.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내 분별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저절로 수능이 되어지지. 근데 아 스님이 수능이 되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또 이러면 또 안 돼. 그냥 한마디 해본 거예요. 수능이라고. 잡고 싶어 하는 게 있어가지고. 수능 하는 게 공부는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게 공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본다 그게 공부 아니에요. 시비분별 안 한다 그런 게 공부 아니에요. 그거 다 자기가 자기 의식을 조작하는 거야. 그게 공부는 자기 힘으로는 안 돼. 자기가 했다면 분별밖에 못 하니까. 뭐 방금 내가 한 얘기들 그 전부 다 그냥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믿을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사족은 다 묶여 있어. 그냥 법을 믿을 수밖에 없어. 사족이 다 묶여야 돼. 근데 발발거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라는 걸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거 이제 나대는 거지. 열심히 나대보면 어떻게 해도 안 되네. 이런 한계에 도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대는 게 슬슬 멈춰지고 나대는 게 멈춰지면 이제 이것도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나대보시라 하는 거지. 그래야 한계가 오니까. 아니면 내가 덜 나대서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이래서 계속 그렇게만 간단 말이에요. 어쨌든 각자 자기는 자기대로 가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그 상태는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는 또 자기가 법문 들리는 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부모님들한테 그거는 어떤 거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틀렸구나. 내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구나.
뭐 무슨 죄책감이라든가 뭐 기가 죽고 죄책감 들고 이거는 감정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냥 법은 법이고 그냥 공부는 공부요. 공부일 뿐이에요. 네, 말씀하세요. 하슬입니다. 네. 설레는 마음으로 가행정진 참여하고 싶은 꿈을 이뤘습니다. 입제 때 스님께서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은 분별심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법문을 들으면서 아 정말 제가 믿음이 약했구나 알게 되었어요. 머리만 믿고 있었어요. 스님께서 콩을 팥이라고 해도 믿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해석을 했어요. 스님께서 콩을 팥이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지. 지금은 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조금 알 것 같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언뜻언뜻 갈구되었었어요. 예전에 일반 사찰 다닐 때도 나의 믿음은 좀 계산적인 것 같아. 뭔가 그 걸음도 못 걷는 할머니가 쌀자루 머리에 이고 절에 가는 거는 성큼성큼 간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왜 내게는 없을까? 그럼 저는 늘 핑계를 전생에 두었어요. 잘못 살았나 봐. 그동안 지은 게 없나 봐. 그러니까 쉽게는 안 될 거고 그래서 용을 썼습니다, 많이. 그런데 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서 다 끝났구나 했는데 스님께서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의지가 약해서 못나서가 아니고 되어지는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저에게는 빛이었고 그러면서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일랑 법우님 지도 말씀 속에서 정말 제대로 못 듣고 있었구나 다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그래서 스님께서 궁금해해야 한다고 하시면 저는 그냥 모르는 건 치워버렸고 또 그게 때가 되면 알아지겠지 했던 것 같아요. 처음 이번 가행정진을 통해서 공부를 계속해 가겠다는 원의 불씨를 마음에 스님께 받아서 잘 심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조금은 제가 약하다는 건 알았으니까 믿음을 더 돈독히 하면서 계속해 가겠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살아갈 희망을 주시네요. 스님께서 부처님은 안 괴로울 것 같으세요? 하실 때 저는 부처님은 그걸 괴로움이라고 느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 괴로워 하시는 줄 알았어요. 오, 부처님도 괴로우시구나. 나만 괴로운 게 아니구나. 저는 공부하면 괴로운 것도 안 괴로워지는 줄 막연히 알아왔습니다. 자기가 괴로운 게 부처님이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 오 비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 설법에 깨달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님, 저도 이제 스님 옷자락 잡고 계속 해가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네, 스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네. 그러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답은 제가 안 해드리잖아요. 그거 아직 모르세요? 스님의 법력으로 제 마음에 오늘 아까 하계 법우님 말씀하시더군요. 저도 똑같았어요. 제 마음 그릇 좀 키워보려고 길을 썼거든요. 네, 스님 문화에 들어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스님 이번 만났을 때 공부는 되게 돼 있어요. 못 믿어서 가다가 멈춰서서 머리들만 쓰는 거예요. 인간들이. 인간들은 그래요. 법이 안 믿어져. 그러니까 법이 중요한 줄 모르고 자기 분별심에만 의존을 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에만. 원래 그러한 따위가 안 믿어지는 건 당연하고 원래 그러한 곳으로 데려다주는 그 배조차도 못 믿어. 그냥 자기 분별, 자기 판단만 믿어져. 그냥 그래서 법문을 들어도 못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병은 낫게 되어 있어요. 왜 낫게 되어 있냐면 우리는 또 결국은 이런 말 다 자기한테 다 들어가게 돼 있어.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 한 방울도 안 튈 수는 없어요. 결국은 그 비에 젖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들어가게 돼 있어. 어떻게든 들어가게 돼 있는데 자기 분별로 조금 하다가 치워버리는 거지. 또 머리 쓰는 거지. 아, 좀 어떻게 좀 안 될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네. 그래가지고. 봐요. 그런 것 같으면 왜 뭐 법등명 자등명이라고 하고 왜 믿음이 중요하다고 할까요? 왜 복음이 법이 중요하다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분별해서 자기 잘 분별해서들 공부해가 이렇게 말하지. 한번 잘 보세요. 법문 뭐 많이 필요해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만 아무거나 수박 한 통 있으면 여기 한 숟가락 저기 한 숟가락 여기 한 숟가락 세 숟가락만 먹어보면 그 수박 한 통 말 알지 충분하지. 아 법문 불이법 법문 중에 아무거나 하나 둘 세 가지만 봐도 그 공통성이 딱 드러나지. 잘 항상 잘 들어보세요. 제가 법문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들어보세요. 이거하고 같아요? 아닙니다. 왜 쓸데없이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이 나올까? 쓸데없이? 아닙니다. 못 알아듣고 있다. 못 알아듣고 있다. 못 알아듣는 거다. 그런데 정말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자기식으로 바꿔서 들어버린다. 차라리 못 알아듣는 줄이라도 알면 궁금해진다. 사람 마음이 궁금하다 못 알아들으니. 근데 궁금하지 않다 왜? 자기식으로 바꿔서 알아들어 버리니까 안 궁금하다. 그러면 그걸 법인 줄 알고 딴 길로 간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못 깨우치면 궁금하기라도 해야 된다. 그때 그랬죠. 궁금하지조차 않으면 자기 멋대로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잘못된 길을 가는 거다. 예,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나와서 그 말씀을 하시지. 스님 나는 이래이래해서 이렇게 알아들었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지. 나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왜 스님은 나한테 못 알아들었다고 하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셔야지. 그런 얘기들을 하셔야지. 그죠? 어,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 말 딱 나와서 그냥 그 얘기 딱 하는 거지. 뭐 빙빙 둘러서 할 것도 없고. 그런 시간을 가지자고 대화하는 이런 시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나와서 그런 말씀들 하시라고. 그래야 점검이 되니까. 자주 그런 점검이 되면 여러분들이 빨리 변화가 올 거거든요. 맞춰야 돼서 시간이. 감사합니다. 빨리 마치고 저녁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잠시 태어나지 않은 시간을 뵙겠습니다.